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란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외부 투자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초에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연구 개발 활동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보통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 투자 자금도 작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주게 되는 주식의 비율도 미미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외부 투자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외부 투자가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불안감에 휩싸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나아가자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것에 침해를 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보통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외부 투자가 점점 많아져서, 정말로 내가 회사를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스타트업 CEO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외부 투자와 이와 반대되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일의 의사결정 권한을 얘기하거든요. 물론 경영진의 입장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정말로 중요하고 이 이사회의 권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주주총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시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결의사항이 있고 특별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통 결의사항을 볼 텐데요. 보통 결의사항은 주주총회가 성립되게 되면, 열리게 되면은 출석 주수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은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그 보수의 결정, 그리고 재무제표의 승인 배당의 결의, 그리고 자본금 감소 등, 그리고 주주총회 의장 선임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거나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은 아니고 그 가중치가 약간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보통 결의 사항은 회사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특별결의 사항을 볼 텐데요. 특별결의는 보통결의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했을 때 결의가 이루어지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통결의와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결의 사항은 이사감사의 해임, 그리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그리고 합병 분할 임의 해산의 결정, 주식의 포괄 교환 이전 주식 분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셔도 보통 결의 사항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무겁고 딱딱합니다. 자칫하면은 회사 자체를 없앨 수도 있고 회사 경영 중심을 바꿀 수도 있는 회사 운영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셨으니까 그럼 이 내용을 활용하셔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외부 복수의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부 다 주주총회에 출석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주주들이 담합해서 대표님, 주주로 계신 대표님의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일단 보통 결의 사항이 총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초기에 외부 투자 지분율은 4분의 1 이상이 안 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비율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꼭 지키셔야 되는 이론적인 마지노선은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넘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거나 회사의 중요한 영향력이 외부 주주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적이지만은 간과하셔서는 안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을 제가 외부 투자의 옥석을 가리자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 투자도 경험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서포트하면서 느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외부 투자를 보통 받게 되면은 투자를 하는 외부 투자자가 갑이 되고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을이 됩니다. 물론 굉장히 잘 나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가 갑이 되고요. 외부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나 여러 가지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투자 제안이 오게 되면은 특히 자금 조달에 여력이 없는 회사일수록 외부 투자자의 눈치를 보면서 외부 투자자의 입김에 맞게 투자를 성사시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의 역발상으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이지만 반대로 외부 투자자를 보면서 투자 성향과 목적을 파악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투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자금도 없고 지금 아이디어랑 아이템밖에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외부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만 소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세무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조언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투자자의 어떤 성향이나 목적을 간과한 채 투자를 받았다가 굉장히 낭패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요.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외부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받아서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진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 투자자는 어쨌든 본인이 투여한 자금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외부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심하게는 회계 감사나 재무 실사까지 요청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일지라도 투자를 했다는 거는 경영권에 간섭을 할수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 권한이 생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내가 투자받은 금액보다 이 사후 관리에 쓰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영권에 대한 목소리, 간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설명드린 그 스타트업 CEO께서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투자는 난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써놨는데 외부 투자 이익과 손실을 검토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외부 투자 자금이 들어온 것에 기뻐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투자인지 나중에 내가 낭패를 보게 되는 투자인지를 한번 재무적으로 그리고 비재무적으로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건전한 외부 투자 사례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외부 투자를 할때그 외부 투자자의 목적은 그건 아니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투자를 하게 되면 경영권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세지다 보니까 심해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 경영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투자하는 시점부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액을 투자해서 기업 내부의 정보를 요청해서 그걸 활용해서 판다던가 아니면은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지만은 계속되는 소송 남발로 인해서 회사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부 투자가 들어왔을 때 경영권 방어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봤고요. 제대로 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을의 입장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외부 투자자를 평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외부 투자를 준비하시거나 외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사업에 반영하셔서 꼭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